서영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. 네, 서영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뭐 우리 시장 상황 여전히 어제 이어 오늘도 녹록지 않고 그래도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아직은 역부족이네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우선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렸던 이유들을 살펴본다라면 미국의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된 흐름들을 볼 수 있겠고요. 거기에 중국 봉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두 가지 이슈로서 시장의 약세가 계속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상해 증시와 홍콩 그리고 심천 지수가 상승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1% 내외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리스크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는 좀 반감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한국 증시가 거기에 좀 따라 동조하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선물에서의 수급이 좀 아직까지 좀 풀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,700억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콜풋에서 양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 점을 해석해본다면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포지셔닝에서 좀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죠.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해석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바닥선이 좀 지지해주는 영향은 나타나줄다,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2650선과 코스닥은 900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늘 시장이 극적으로 좀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좀 반전 기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지선으로 한 2650선, 코스닥은 한 900선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네,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. 마감까지. 오후장 지금 남은 시간에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예. 네,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수신칩하고 통신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반도체 개발사이면서 최근에는 자회사인 오토실리콘이 SK온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지금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봐야 할 텐데요. 현재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좀 흑자 전환을 좀 보이면서 22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가격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아랫골이 전환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 반전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가격대 18,500원 전후 흐름들에서는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현재 목표가는 21,000원 흐름들 전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18,000원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좀 모아가실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텔레칩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3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. 어쨌든 오후장에 공략할 종목으로 텔레칩스를 또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